리그 젠탈전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.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는 시장, 종목을 잘 선별하지 못하면 상승장에서도 더 큰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이죠. 조금 더 이런 상승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엄선해서 이 시간을 통해 종목들을 언급해 드리는데요. 오늘 함께 하시는 유쌤 역시나 여러분들의 계절을 붉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종목을 또 선별해 오셨습니다. 저희가 방송 중에 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지만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으니까요. QR코드 참고해 보시고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리그 쟁탈전 오늘의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오늘은 어떤 종목도 엄선해 오셨습니까? 네, 오늘의 토픽 종목은 오늘 이슈와 관련된 종목이죠. 그래서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LS의 뭐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온전선은 이제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을 이제 생산하는 전선 제조 업체인데 아무래도 통신 케이블 쪽에 구리가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또 수혜주로 충분히 또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가온전선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지역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또 확장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렇게 성장성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주가의 탄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아무래도 또 구리 가격 상승과 수혜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올해 충분히 또 실적이 되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뭐 내년, 내후년에도 매출에 대한 증가세가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오늘의 또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 그리고 HTS 상에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 시청이 그래도 1000억을 조금 넘어가긴 하지만 좀 규모가 작죠. 규모가 좀 작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을 좀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이 나온다면 충분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가총액의 작은 거에 비해서는 실적이 그렇게 또 안 좋진 않아요. 그래서 실적 부분 보면은 올해 기준에서 충분히 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2018년도부터 해서 22년도 작년까지 꾸준하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충분히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또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기준에서도 충분히 올해 주가가 또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잡아봐야 되는데 뭐 일본 기준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잠시만요. 일본 기준에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네, 일본 기준에서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죄송하네요. 자, 가온전선 기준에서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 지금 오늘 기준에서 17,520원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가격 기준에서 뭐 17,5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매수가를 좀 잡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수의 구간은 뭐 17,000원부터 해서 17,500원 이 사이에서 충분히 뭐 신규 공략도 가능하고 뭐 이전에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고 좀 의미 있는 가격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이 매수의 구간으로 좀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이렇게 1,700원 또는 뭐 17,5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설정해야겠죠.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9,000원 정도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19,000원 정도를 중단기 관점으로 이제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좀 잡아야 되는데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15,500원 정도를 기준해서 좀 넉넉하게 기준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6,000원에서 15,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주가가 눌린다면 여기서 뭐 추가 매수도 혹시 가능하겠죠.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대를 설정해서 좀 전략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주봉 기준에서도 보시면 매물대가 그렇게 좀 강하진 않죠. 그래서 한 2만 원까지도 탄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9,000원을 돌파를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뭐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동평균선 기준에서도 이제 5주선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
완만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2만 원 정도가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19,000원을 이제 돌파한다면 뭐 2만 원, 그래서 19,000원하고 2만 원 정도 사이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또 탄력이 나온다면은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또 추가적인 또 연락도 잡아드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